2022년 고1 모의고사 3월 24번 제목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이 단락은 어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A는 B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이제 단락이 전개가 되고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요즘 들어서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락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A는 B다 이 얘기를 이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를 패러프레이징 말바꾸기를 해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거야. 단락 안에서. 그래서 이 단락에서 이제 A에 해당하는 게 그 핑크색 박스야. 그리고 B가 바로 핑크색 형광펜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A는 어떻게 보면 소재지. 소재. 그래서 그 소재가 어떻다? 바로 B하다는 얘기.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 지금 딱 봐도 그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이 단락에 있어서 일단 연결사는 대비를 하고 But, in fact, 이 부분은 대비를 해. 하지만은 이 단락에서 이제 문장 넣기와 순서 문제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문장 자체가 다들 길어가지고 몇 문장이 안 나눠져. 그래서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문장 순서, 그 다음 문장 넣기는 잘 나오지가 않지. 그래서 이 A는 B다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어휘 문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빈칸 문제 잘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제목이나 주제 문제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변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아마 어휘 문제, 빈칸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난이도가 사실 A는 B다 이게 또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는 유형인데 뭐 이 단락은 그렇게 높은 유형은 아니다. 너무나 딱 떨어지게 계속 A는 B다가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야 능력. 자 능력 밑에 추상명사 보충절 설명이 들어가지. 정확하게 감정을 인식해서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우리의 능력은 자 이게 바로 A인 거야. 감정을 인식해서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그 우리의 능력은 종종 refers to as 이하로 언급되어집니다. 뭐라고? Emotional granularity 감정 입자도라고 언급되어진다는 거야. 감정 입자도라고. 자 이 말이 뭐 생소하지 뭐 감정 입자도 너희가 당황할 필요가 없어. 자, 이 감정 입자도라는 게 뭐니? 바로 이 얘기야. 감정을 인식해서 그 이름을 붙이는 능력. 그게 바로 emotional granularity인 거야. 이게 바로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A가 된다. 자, 과연 이러한 그 감정 입자도가 무엇인지 아래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겠지? 자, in the words of a Harvard psychologist Susan David, 하버드의 심리학자, 수잔 데이비드의 말에서 이 얘기는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Learning to label 자, 감정의 이름표를 붙이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법을 배우는 것을 뭐 가지고? 더 좀 nuanced vocabulary 미묘한 차이가 있는 어휘를 가지고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배우는 것은 can be absolutely transformative 절대적으로 트랜스포머티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여기서 뭐 D가 이제 없으니까 뭘 변화시키느냐 그럴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문맹에서 보면 바로 인간 삶을 우리 인간들을 아주 절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인간의 삶을.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사실 말바꾸기가 된 거야. 더 미묘한 차이가 있는 어휘를 가지고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바로 emotional granularity, 바로 감정 입자도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알아차려서 거기에다가 적절한 어휘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을 완전히 절대적으로 바꿔줄 수 있대. 근데 너무 제너럴하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나온다. 데이비드는 설명합니다. 데디아를. 자, 이 대시 명사절인데 이 명사절은 어디까지 가니? 바로 저기 끝까지 가고 이 대절 안에 if절이 들어와 있지. if 부사절이.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설명하는 거야. 뭐라고? 만약 우리가 풍부한 감정적 어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it is difficult. 그것은 어렵습니다. 가져진 조언에 뭐가 어렵지? 우리의 필요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 지지를 얻는 것. 어떤 지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은 어떻다? 어렵다는 거야. 자, 뭐 하면
우리가 풍부한 감정적 어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런 그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필요를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우리의 필요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지지를 얻는 게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지. 그럼 바꿔 얘기해서 우리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우리가 감정의 이름을 아주 적절한 뉘앙스의 그 어휘를 가지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 우리의 필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지지를 얻게 해줄 수 있다. 바로 이 얘기지.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니? 엄청나게? 자, 그러나 여기서 왜 그러나가 들어가느냐? 그러나 사람들, 어떤 사람들? are able to distinguish. 아주 광범위한, 다양한 감정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do much, much better. 훨씬 더 능숙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보통 존재의 ups and downs.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능숙하다는 거야. 누구보다? 어떤 사람들? 모든 것을 바로 흑백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 인생,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보통 존재라고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능숙하다. 그 얘기는 우리 일상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능숙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but이 왜 들어갔니? 바로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했니? 감정 어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우리 필요를 의사전달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없다고 했잖아. 얻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 하지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 얘기지. 그러니까 광범위한 다양한 감정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바로 풍부한 감정 어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어떻다? 우리 일상적인 삶에 어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훨씬 더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거야. 누구보다? 바로 대립상은 이거지. 풍부한 감정 어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어? 바로 흑과 백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풍부한 감정 어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인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실제로 연구는 또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니? 그 과정. 어떤 과정? 감정 경험에 이름을 붙이는 그러한 과정은 또 뭐와 관련이 있다? 더 큰 감정 통제와 그리고 심리사회적 행복과도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 경험에 이름을 붙이는 이러한 과정이 또 뭐와 관계가 있느냐? 우리 감정을 조절하는 것과 그리고 심리사회적 행복과도 관련이 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해준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 제목은 뭐가 되는 거니? 바로 Detailed Labeling. 감정을 상세하게 이렇게 이름 붙이기는 우리 삶에 어떻다? Beneficial, 이롭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뭐 답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잘 따라왔는지 모르겠네. 자, 이 말이 계속 paraphrasing이 돼서 그렇지 이거 뭐 계속 똑같은 얘기였다. 궁극적으로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A는 뭐였지? 바로 감정을 인식해서 그 이름을 제대로 붙이는 것, 적절한 어휘를 가지고 붙이는 것이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 그게 바로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였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 변형문제 나온다고 하면 어떨까? 만일 그 어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어휘 문제 나온다면 어떤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니? 뭐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야. 그러니까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법을 배우는 것. 더 뉘앙스 있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어휘를 가지고 이런 뭐를 갖다가 뭐 레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 Transformative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풍부한 감정적 어휘를 가지지 않는다면 했는데 그러니까 막 바니어를 만들 수 있는 거 있지. 어휘 부분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야. 이렇게 풍부한을 갖다가 poor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특히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어렵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전달하는데 어렵지. 근데 이걸 갖다가 easy 이럴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기본적으로 distinguish, 구분하다. 이 어휘는 잘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그 아주 감정, 아주
광범위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감정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통의 존재의 보통 삶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관리하는 데 능숙하다라는 거. 이렇게 better, 뭐 틀리게 낼것 같으면 worse, 뭐 이런 식으로 낼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 이제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 이렇게 만약 틀리게 낼것 같으면 unrelated 해가지고 관련이 없다 이럴 수 있는데,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휘를 조심하라는 거야. 근데 어휘 문제는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건데, 그 지문 지문에 아 여기는 뭐가 쓰였고 여기는 이게 쓰였고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 전체적인 주제만 딱 정리해놓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어휘 문제가 나오더라도 너희가 잘풀수 있는 거야. 이 단락의 주제가 뭐였어? 바로 A는 B다의 관점으로 펼쳐진다는 것. 그지? 그것만 잘 명심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잘 대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칸에 나온다 그러면 아주 빈칸 문제로 추천하고 싶은 그런 단락은 아니야.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굳이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 오히려 이런 부분 선생님 표시는 안 했지만은 바로 이 부분 빈칸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겠고, 오히려 그리고 그 those 이하의 후절 있지, 관계사절 이런 부분도 빈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 대략 그 정도에서 정리한다면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2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